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이런 행동이 러시아의 명백한 주권 침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평화유지 명분을 내세우며 실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무력 분쟁과 함께 사태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냉전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간이 순식간에 1990년대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죠.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립 슈퍼, 립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를 연결해보죠.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 의료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의료 취약 지라는 문제,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특히 경북 북부가 의료가 매우 취약한데요. 예. 그런데 각종 매체에 의한 정보 홍수 속에서 추상적이거나 카더라라는 정보는 난무하고 있는 반면에 정확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가 제시되는,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하는 만한 정보를 통해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말씀드리려 하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의 정치적, 법적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좀 말씀이 좀 여러 가지 드릴 게 있어서 우선 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나 의료법 등을 근거로 우리 경북 북부의 의료법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지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큰 병 걸리면 서울부터 가게 되니까요. 근데 뭐 카더라, 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는 보건복지부 자료, 보도 자료, 그리고 의료법 등을 근거로 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의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죠.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요? 네네,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것은 이제 의료적인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에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10만 명당 산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2018년 10월 1일자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중요한 정보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치료 가능 사망률을 공개한 게 그겁니다. 예. 문제는 그 결과가 좀 잘못 충격적인데요. 서울 강남구가 29.6, 예. 서초구가 30.1, 성남시 분당구가 30.3으로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경북 영양은 107.8을 기록해서
강남구보다 무려 364%나 높습니다. 3배 넘게.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사람이 지역 의료의 취약성으로 10만 명 기준으로 77명이나 더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치료 가능 사망률, 이거 좀 낯선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면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10만 네, 명당 몇 명. 그래서 저쪽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그게 한 30명 정도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영향이 무려 107명이었다고요. 3배 넘게 이렇게 높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예. 예, 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예. 뭐 수도권과 지방은 원래 격차가 나니 그러겠지. 또는 뭐 중소도시 지역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경북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경북이 매우 취약하던 점이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예. 그리고 경북 중에서도 경북 북부에 있는 지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봉화군의 경우에는 76.9, 의성군은 74.7. 네. 더욱이 나름의 종합병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 북부에서는 의료 중심지라고 불리는 안동시조차 무려 70.1입니다. 아, 안동이 70.1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강남보다는 두 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예, 예. 이 교통과 의료가 열악하다는 강원도가 57.3인데 아하.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강원도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 전국 평균이 50.4명인 점을 봐도 그런 점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거, 이건 이제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서울 네. 강남권, 뭐 수도권 이쪽 보면 한 30명 정도인데 네. 전국 평균은 50명 정도고 예, 예. 강원도가 57인데 우리 경북은 70이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예, 되겠죠. 경북 북부가 70 정도 이제 넘어가는 예, 건데요. 경북 북부가 예, 상당히 예, 열악합니다. 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자료를 좀 더 보려고 봤더니 이제 지도로 표시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예, 예. 사망률을 5단계로 나누어서 색깔로 표시한 건데 예. 사망률이 제일 낮은 1단계의 기초자치단체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이제 사망률이 61.2 이상으로 제일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을 새빨간색으로 단계적으로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요. 우리 지역 다 새빨간 거 아니에요, 혹시? 좀 정확히 아시네요. 북부 지도를 아, 정확히. 보면 아, 예. 예, 유독 우리 경북 북부만 5단계인 새빨간색으로 넓게 아, 도배되어 있는데요. 예, 전국에 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도 부분 빨갛지 우리 경북 북부처럼 전부 빨갛게 된 경우는 없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문경, 의성, 영덕 모두가 5단계인 레드존에 해당합니다. 아, 레드존. 예. 그만큼 얼마나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취약한지 알 수 있었고요. 예. 이 경북 북부 주민들께서는 물론 피부로 느끼시겠죠. 하지만 위와 같은 수치를 보면 굳이 수도권을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경북 북부 지역은 다른 지방 지역과 비교를 해도 네. 또 경북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도 매우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란 점을 가슴 아픈 실상을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북에는요. 물론 안동에 안동병원이 있긴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뭐 일부 흔히 뭐 대학병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급 네네.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참 불행히도 경상북도에는 상급 종합병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미를 먼저 법규에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의료법 제3조의 4의 1항에서는 이제 그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3차 병원이라고도 칭하기도 3차 하는데요. 병원. 예. 그 다시 말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중증진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의미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참고로 인근 지역인 강원도를 보면은 영서 지역에는 원주 세브란스병원, 아 맞아요. 예. 영동 지역에는 강릉 아산병원 있고요. 예. 충북은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은 당국대학교 병원 등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매 3년마다 새로이 지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 의료법에 의하면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되며 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출 것을 등등을 요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년마다 정한다고요? 상급 종합병원을? 예. 그래서 뭐 상급 종합병원 그럼 대학병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지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예예. 그 이번 지정 전에는 비교적 큰 병원에 속하던 서울에는 이대 목동병원이나 울산에는 울산대학교 병원도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었는데 예. 이번에 새로 지정되었는데요. 아, 예. 예, 현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4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국에 총 45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이고 전국 인구가 약 270만이니까 전국은 전국 인구의 약 5.4%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비율대로라면 45개 중에 적어도 2.5개 정도는 경북이 있어야 하는데 아, 현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그렇네요. 예, 그만큼 경북의 의료가 취약하고 상급종합대학,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되기 어렵고 뭐 상급종합병원이란 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에 상급종합병원이 총 45개 있는데 우리 지역엔 하나도 없다는 거. 경북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인구 비율로만 따지자면은 5.4%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는 경북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네네. 않고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그럴까요? 뭐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뭐 돈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게 뭐 말씀 주신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선정된 상급 종합병원 45개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예, 예.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빅4 병원이죠. 빅4.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삼성이고. 예. 그 빅4 병원 또는 대학교 병원이 아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빅4 병원, 예. 서울대 병원, 예. 아산 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 병원.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제, 대학 병원들, 각종. 예.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네, 예, 그 외에는 예외가 없는데요. 예,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종합병원의 시설이나 예산 지원을 줄곧 강화해 왔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받는 것은 위 통계를 보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접근, 즉 새로이 빅4 병원이나 대학교 병원을 유치해야 예.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 이게 기기울일만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대형 의료기관이 유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의료 수요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 예. 뭐 경북 북부의 경우, 특히 경북의 경우 인구가 적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서 좀 이 유치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인 대구에 상급 종합병원이 무려 5개나 있는 점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지금 5개가 있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이. 예,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이 묶여서 이제 한 권역으로 또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런 점이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또 곰곰이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경북 북부의 경우는 중요 수술 내지 시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또는 수도권을 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분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예.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적자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최소 수익 보장제죠. MRG라고 하는데 예.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상급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정부에서 담보하는 그렇죠? 그렇죠.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미시령 터널과 같은 각종 SOC 사업에서 민자 유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쏜 방법인데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요도 상당하고 적자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반론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이게 유치가 안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뭐 기존의 지역에 있는 기존 대형 병원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 유치 소극적이었거나 뭐 토론의 정도만 이래 개최하고 유야무야 해버리는 정치적 배경 있지 않았나.
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지난 수십 년간 경북 북부 의료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불만과 불안 표시해 오셨는데요. 예. 정치인들이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의료 시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 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오늘 시작하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대구 편입 전까지 통합신공항은 없다면서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고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난제도 있다고 하네요.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 기대가 큰데 최근에 네.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우선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일단은 어려워졌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려면은 첫 번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안의 상정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북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은 아직 시도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시도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또 지역 네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네네.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 그런데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 문제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서 군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이 내세웠던 전제 조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네네. 지역 정치인들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통합신공항을 군위와 의성으로 공동 유치를 설득을 했으나 군위군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단독 유치를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군위군의 설득이 실패하자 유치 신청 마감 시한인 2020년 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구 편입을 공동 합의문에 포함을 시켜버렸죠. 그 당시 아주 극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어제같이 네. 생생하네요, 이 일이.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예. 통합 공항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와 더불어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관한 것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사인을 해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앞에서. 네네. 정치인들이 일단은 내뱉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서면으로까지 남긴 그 약속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깼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깝고 옳지 않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말 바꾸기에 너무 신분이 난 그런 상태여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불신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 네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그쪽 입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이분들 주장을 보면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하게 되면 사실상 경북으로 와야 될 이득이 대구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우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주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면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아니라 대구공항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합의문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군위 의성 통합 신공항인데 민간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군부대의 영내 간사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군부대 영내 간사 또는 예. 공항 IC를 포함한 공항 진입로 예. 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항 신도시 예. 또 대구 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이 모두 군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알짜 시설은 다 군위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그 있었잖아요. 의성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구로 편입되어버리면 경북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당초에 합의를 할 때 좀 서로 균형 있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분명히 군위와 의성 통합 신공항이라고 한다면은 예. 양쪽 다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예.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항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와 예.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영만 군위 군수가 워낙에 네. 아주 완강하게 군이 단독 그렇죠. 유치를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불신이 계속 나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네. 자,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는 그 대구경부 행정통합 있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예.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경북의 완전한 통합의 초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실제로 연초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포기가 아니라 연기했다. 네. 재추진 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북의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또 대구에 인접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도 또 대구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북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군위의성통합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지 네. 이것을 이어져서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불신이 깊어지고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있다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대로 진행돼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행정통합.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은 행정통합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두 분 다 출마를 하나요? 현직 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경북도지사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해요. 예.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되면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자치분권의 문제는 통합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분권이 가능해요. 예. 통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균형발전이 된다. 특히 경북의 균형발전이 된다. 이것은 경상북도 장이 종합 발전 계획에 다 있고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균형 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 수도권에 대항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토 인구의 50%가 넘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예.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해도 5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500만이 어떻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경제가 좋아진다. 통합을 하지 않고도 부산, 울산, 경남처럼 연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은 도청 이전의 목적과 동기네요. 아, 불과 네. 5년 전에 도청 이전할 때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똑같은 이유로 대구 경북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그때 왜 도청을 옮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적어도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시대 상황이 바뀌면은 50년, 100년이 지난 뒤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경상북도 도청을 옮기는데도 정말 수십 년간의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거든요. 예. 1년 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네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죠. 아,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네. 얼핏 생각하기에 지금 그대로 가면 경북 네. 지사 자리 있고 대구 시장 자리 두 자리 각각 차지하면서 더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정치적 입지가 좋은 서로의 거죠? 서로의 과거에 그 일을 추진할 때 서로의 셈법이 달랐던 거죠. 한 사람은 좀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었고 네. 또 한 사람은 전체를 장악하고 싶었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치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후문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아. 정말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네. 걸림돌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대구경부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서 또 하나 변수가 등장했다는 소식인데 지금 K2 미군기지 이전 문제인데 이게 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대구 K2 공군기지에는 우리나라 공군만 있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한미군부대 이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의 소파에 따라가지고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 즉, 다시 예. 이야기하면은 대구 경북, 대구의 공항을 군이 의성으로 옮기고 싶어도 미군기지를 옮기지 않으면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사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옮길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아직까지 되지 않았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서 군이 편입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예. 군이 편입을 해야 된다면 예. 일단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이후에 해도 충분해요. 예. 그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군의를 대구로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전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미군기지 그 군공항이 오기 전에는 통합 신공항도 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이전에 안 되는 거니까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좀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미군 부대 이전도 국방부 장관에게 공문 하나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캠프워커 미군 부대 이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미군이나 또는 지역 사령관을 먼저 접촉해서 설득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K2가 이전되려면은 미 국방부가 갖고 있는 관련 논의 및 협상 권한이 주한미군으로 위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와 대구시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K2 미군부대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또 예. 위임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요? 문제가 제기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야 돼요. 그러나 아. 대구시 일각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예.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죠. 잘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대구 편입만 너무 강조한다는 것은 아.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뭐 네. 자칫 틀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 벌써 끝이 났어야 되는 아, 문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정, 진정, 지역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우리 지역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군이 통합 신공항도 공항 하나만 잘 건설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대구 경북 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만불신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구 경북 통합을 중단 선언을 하고 대구 경북 군의의성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TV토론 오늘 뭐 하루 종일 시사 프로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TV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TV토론은 TV토론이고 TV토론 끝나고 나서 각 당에서 먼저 나서서 서로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주고받았는데요. 예. 우리 허한과 아나께서는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그 전보다는 훨씬 재밌었다는 그렇죠. 거 확실하고. 예. 예. 좀 더 서로 이재명 대선 후보하고 세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 이 두 사람이 뭐 다른 후보들도 훨씬 더 이렇게 굉장히 가열차게 토론을 했지만 두 사람이 한층 더 거칠고 날카롭게 됐대 토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포용하고 경청한다라는 차원에서 수비수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공격수 본능을 한층 더 강화했었고 처음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예.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참 재밌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윤 후보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니까 윤 후보는 이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받아치면서 막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더 토론은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이다 이재명으로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는 공세에는 역공으로 되치기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는 확실히 되치기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양측이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두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렇게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도 각 당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난타전이 벌어진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나라 기축통하고 편입 가능성 이 거론한 네. 거에 대해서 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사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는가 하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보수형 커뮤니티 등에서 경제를 정말 잘하는 게 맞냐라면서 의구심과 조롱이 쏟아졌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정경련에서 나온 국제통화기관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들을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토론은 그야말로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가 있죠. 뭐 달러, 뭐 엔화, 위안화 비롯해서 5개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여섯 번째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서요. 예, 이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이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게 정경련이 자료를 냈어요. 예, 예. 정경련이 자료를 냈고 그 정경련을 조선비지에서 그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조선비지에서 예. 조선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예. 이제 발언을 했는데 오늘 그 조선비지에서는 그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아, 다시 또 사라졌습니까? 다른 기사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 예. 이재명 게이트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녹취록 게이트.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했다라는데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발끈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을 후보에 사퇴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다 이야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것이 작년 10월 23일 날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26일 날 발언을 했고요. 누가요? 말이 나온 게. 아, 말이 나온 게. 23일 날 그 저 이재명 후보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선거법 포함한 모두 다 포함해서 대장동이니 선거법이니 다 포함해서 그 자체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예, 예. 어쨌든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까지 포함된 이재명 게이트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TV 토론에 양쪽 후보 다 신경을 썼지만 굉장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고 가장 예. 저는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질문을 하면서 대답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토론 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장면 그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전에 그 좀 예민했던 부분이 후보 단일화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난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답이 없으니까 내가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그다음 벌어진 TV 토론이었는데 네, 감정이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나중에 토론 끝나고 이야기한 게 너무 몰라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예전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TV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짤이 인터넷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만 인상 깊게 본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선 토론 중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 인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귀속에 이제 이어폰이 끼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던데 이거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방송국과 MBC 쪽으로 계속 확인을 했는데 MBC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그 인이어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 진행자들이 FD라든지 이런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경추 아나운서 역시 인이어를 끼고 있고. TV 부조와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항상 이렇게 FD라든지 진행자라든지 보조 진행자라든지 보조 다 그 인이어를 껴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게 마이크 볼륨이 높았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이어 볼륨이 높았을 때 이게 추정컨대 박경추 그 아나운서의 예, 볼륨이 커서 마이크로 들어간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 얘기 나왔으면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 곳곳에 대선 후보들 벽보가 붙여져 있는데 뭐 몇몇 후보들 벽보가 훼손당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지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들어왔던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 진입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즉각 제재 방침을 밝혔다고요. 사실은 지금 돈바스 지역은 2014년부터 계속 정부군과 반군, 요새 말씀드린 반군은 친러 쪽에 있는 이제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자칭하고 있는 지역의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양쪽에서 계속 교전을 벌여왔어요. 지금 지난 18일만 해도 1,500회 그리고 19일만 해도 2,000회가 넘는 이런 이제 그 교전이 있었는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러시아 군이 이쪽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 진입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동맹국이 된 것이고 그런데 미국 등 서방은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만 인정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이 두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난하면서 즉각 제재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군대를 진입 명령을 하기 전에 약 55분 동안 TV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그런데 할게요. 이 연설이 굉장히 격렬하게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다. 미국의 식민지로서 그 나토에 이렇게 그 편입하게 되면 크림반도 지금 이미 이제 러시아가 병합해 놓은 크림반도를 나토가
접수한다. 다시 공격을 할 것이고. 아, 공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주 전례 없는 격렬한 연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교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새로운 신설 독립국 이 두 나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국가의 군대와 함께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면전까지는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될 텐데.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 산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원자재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직접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은 크지가 않아요. 교역상대국은 크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수급에서는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고조로 이미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2021년 기준으로 나프타 수입 1위국이 러시아고요. 예. 원유는 4위고요. 유연탄 2위, 천연가스 6위, 무연탄 2위, 우라늄 2위 정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직격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긴장 상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직접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끔찍한 결과가 날 수 있다. 지역의 국제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드네요. 뭐 어쨌든 결국은 바이든과 푸틴 간의 어떤 문제가 이제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말로 풀어야 됩니다.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거. 예. 지금 그 두 나라 외교부 장관이 서로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그 서로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진입 명령을 들은 거는 이제 침공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